자, 이 자동차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소렌토 차량인데 소비자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스를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하도 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어서 한번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싱크대 호스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을 하고 했더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매연이 줄어든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예, 오늘은 자동차 매연 관련 부분에서 전자식인 커먼레일 차량이 지금 현재 불합격돼서 지금 그 이 차를 간단한 방법으로 매연을 줄여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따라서 매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울산광역시에서 내려온 차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 부하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현재 1차 검사 결과 이 차의 그 합격 기준은 25% 이하입니다. 25% 이하인데 지금 42%가 지금 현재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다른 정비업소에 가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장에 들어가서 점검한 결과 28%라는 매연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매연을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시동을 걸고 먼저 컴퓨터 진단기로 서비스 데이터 값을 보고 우리가 판단 한번 해 봅시다. 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 차 컴퓨터로 진단을 한번 해서 서비스 데이터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량 센서거든요. 공기의 양을 줄여서 연료 양을 같이 줄이는 방법을 지금 현재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기량 센서의 데이터 값이 얼마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29에서 대략 한 30 정도 나오죠. 자, 이 차의 그 공기량 센서를 점검을 해보니까 서비스 데이터 값이 28에서 30g 초과 나왔습니다. 자, 이 양을 한번 현저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불안자는 분배형 분사 펌프인데 이 분배형 분사 펌프를 우리가 보통 불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자에서 옛날 차량들 2000년도 이전의 차량들이나 기계식 불안자의 분배 펌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옛날에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료량을 조절하는 스크류를 조인다든지 또는 늘린다든지 해서 매연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커먼레일 차량들은 이와 같이 커먼레일 차량들은 아직까지 줄이는 방법이 결국은 엔진의 노후도를 완전하게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분사 펌프인 인젝터를 가지고 완전히 점검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매연을 줄인다면 간단하고 수리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공기유량 센서입니다. 에어플로우 센서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분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공기유량 센서입니다. 이 공기유량 센서는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가 연료량을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는 히터 호스,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유기 호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싱크대 밑에 호스. 그리고 이거는 건조성에 가면은 그 수도 파이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엑셀 파이프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호스 내부의 직경이 각각 다르거든요. 호스 내부의 내경이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자, 이것은 대략 한 20mm 정도 됩니다. 이 호스 내경은 대략 한 30mm 정도 됩니다. 이 호스 내경은 대략 한 18mm 정도 됩니다. 자, 이 호스 내경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호스 내경에 따라서 매연이 좀 적게 나온다. 또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호스로 내경이 작은 호스로 이용을 하시고요. 내 차는 노후가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 호스의 크기를 내경을 측정을 해서 최고 30mm 이하로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엑셀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을 뚫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상대 쪽에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호스가 딱딱해서. 자, 보기 좋게 엑셀 파이프로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조립을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서비스 데이터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자, 지금 이걸 설치한 다음에 공기우량 센서의 서비스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몇 그램 떨어졌죠? 최고 수치가 지금 23g 초로 떨어졌습니다. 자, 30g에서 25g으로 줄었거든요. 25g으로 줄어들면 결국은 공기 유량이 5g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초당 5g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연료량을 컴퓨터는 분사를 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기 유량 센서를 통과한 공기는 25g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호스를 통해서 들어간 것은 5g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5g초만큼 공기량 연료를 적게 분사하니까 그만큼 매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순천 전문 정비업소에 가서 배기가스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검사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갖고 내 차도 내가 매연을 줄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매연을 줄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또 혹시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 쪽 그런 쪽에는 많은 그 노부차장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확실히 보고 우리 지구촌에 매연을 줄 수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만약의 경우 각 나라마다 법적인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동차에 그 법적인 문제가 돼도 된다면 자동차 검사장에 가셔서 구조 변경 검사를 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많으면 또 혹시 법적인 테두리가 만약에 벗어났다면 구조 변경 검사를 해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는 매연 제2탄 해가지고 나중에 센서를 이용한 매연을 한번 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연 줄이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 좋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고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매연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해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구촌의 매연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많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십시오. 이 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순천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순천을 출발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맡고 한번 오겠습니다. 정비 확인서를 받으러 이 차가 순천을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 자, 정비 확인서 결과입니다. 결과 점검 정비 및 확인 검사 결과 표죠. 그리고 자,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검사장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장치를 하게 되면 공기는 예를 들어서 초당 30g이 들어가도 실제 공기 검출은 지금 25g밖에 검출이 안 되니까 5g을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연료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일석이조라는 얘기죠. 자, 검사장에 도착해서 검사를 지금 현재 접수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고 25%로 딱 맞춰가지고 한번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와 같은 싱크대 호수 내경이 조금 큰 사이즈 호스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다른 차도 한번 내가 설치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소렌토 차량인데 소비자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스를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하도 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어서 한번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싱크대 호스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을 하고 했더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매연이 줄어든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에어프로 센서인 공기유량 센서를 거쳐서 흘러들어간 공기의 양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이패스 호스를 통해서 흘러들어간 공기 양이 있죠. 그러나 바이패스 공기 유량으로 들어간 연료는 컴퓨터에 검출이 되고
바이패스를 통해서 흘러들어간 공기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출되지 않는 공기의 양만큼 컴퓨터는 연료량 분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소비량도 줄어들고 매연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단한 호수 연결을 자, 이와 같이 간단한 호스로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매연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널리 알려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줄일 수만 있다면 또 연료량을 또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예, 이런 방법도 동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기술자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오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널리 한번 알리고 싶어서 지금 예, 유튜브에 한번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하셔서 좋다라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